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정부에서 거리두기 2.5단계 예배 시 예배 인원을 20명 이내 제한함으로 인해서 오늘 담배 중창단의 틈속은 연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대신하여 15교구장이신 문신영 목사님께서 유라굴로 광풍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실은 본문 읽어주신 말씀이 있는 사도행전 27장과 28장까지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이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배를 타고 있던 사도 바울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만 유대인의 시기 질투, 그 핍박으로 인해서 죄수의 몸이 되어서 이제 로마로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를 타고 호송을 당합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순풍을 타고 지중해 바다를 잘 갈 수 있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하는 거대한 태풍이 몰려오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지막에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살 뿐만 아니라 또 배에 타고 있던 수백 명의 사람도 살리고 또 멜리데 섬에 있던 그 멜리데 섬의 추장과 원주민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권능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일생을 바라보면 그야말로 구사일생의 삶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에서 25절까지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배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퇴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표현이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겪었지만은 결국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장이나 선원이나 또 멜리데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중에는 또 순교로서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다가 하늘에 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자, 우리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것도 뭐 귀중한 일이지만은 사도 바울의 삶은 구사일생을 넘어서 구사영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 큰 자로서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자, 세계가 지금 유라굴로 광풍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까지 많은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왔다 갔지만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좀 미친 바이러스 같아요. 예전에 뭐 사스나 뭐 아볼라 메르스가 왔을 때는 그나마 잘 그래도 우리가 적응을 해서 이겨나가고 있는데 이번 이 코로나19는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라굴라 광풍도 사실은 태풍의 일종이죠. 그러나 너무 거칠게 미친 듯이 지중해 바다에 불어닥치는 태풍이기 때문에 유라굴로 광풍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참 요즘에 이 코로나가 정말 미친 바이러스 같아요.
또 전 세계가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런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고요. 또 이 광풍을 시련과 환란의 거센 바람이라 한다 그러면 또 우리 교회들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광풍을 맞이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도 광풍이 불어 있고 또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유락으로 광풍이 불어닥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광풍 속에서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무수한 영혼들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는지 그 비결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유라굴로 광풍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넉넉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감당함을 넘어 광풍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되겠고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유라굴로 광풍의 교훈은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울려나는 수많은 소리들 중에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이 돼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까지 지금 호송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사실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중해 배 여행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 배, 지중해 바다에서 잘 알죠. 그래서 율리오라고 하는 그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 계절이 항해하기 쉬운 계절이 아니니 항해를 중단하고 겨울을 지난 후에 다시 항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귀담아 듣습니다. 더군다나 남풍이 아주 순하게 불어오고 있으니까 아니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계속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유라굴라 광풍이 갑자기 불어닥칩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공들이 놀라서 최소한의 항해에 필요한 기구만을 남겨놓고서는 짐을 다 바다에 버리고 물건들도 모두 다 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27장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1절부터 보니까 배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듣지 않으니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배만 조금 망가질 뿐입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내게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행선하는 여러분 모두를 다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지중해 바다 위를 지나가고 있는 이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배 안에는 많은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광풍의 거센 비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또 배를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파도 소리가 또 들려올 것입니다. 그 파도가 배전을 때리니까 배가 부서질 것 같은 우직근 뭐 삐걱하는 그런 소리도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리만 있겠습니까? 그런 그 광풍을 맞이한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원 또 백부장과 최주들의 공포에 질린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파도에 의해서 배가 하늘로 올라갔다 땅에 떨어지고 막 이리저리 파도에 의한 그 바닷물은 배 안으로 막 들어오게 될 테이고 물건들은 이리저리 막 쏠려서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겨우 그 배가 또 제자리를 잡고 아마 정신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우리는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아비규환의 비명소리가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소리, 공포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그 강하게 몰아치는 빗줄기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만 들었다가 낭패를 당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구사일생으로 모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좋습니다. 아니요, 저렇게 합시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아니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데요.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당해서 속상하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어떤 때는 참 억울한 소리도 들을 때도 있죠. 어떤 때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감당하지 못할 부정적인 소리, 이해하지 못할 불평의 소리도 듣습니다. 환경의 어려움이 두려움의 소리로 다가오기도 하고, 내가 추진하고 했던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절망의 소리로 들려오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널 때도 많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앞에 거대한 홍해 파도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갈 길이 막혔으니 말이죠. 그 파도 소리에 겁을 먹고 있는데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또 공포에, 죽음의 말발굽 소리 같지 않았겠습니까? 애굽 군사들이 말을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체포해가기 위해서 쫓아오는 소리 아닙니까? 홍해 파도 치는 소리는 불가능과 절망의 소리로 들려왔을 겁니다. 그뿐입니까? 모세의 귀에는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차라리 우리를 여기로 데려오지 말고 애굽에 있었다면 우리가 죽지 않았을 텐데, 모세를 원망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해는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만나고 코로나가 유행한 지 이제 1년이 다 됐죠. 아무래도 이제 집에 계시는 시간들이 또 많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유튜브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설교, 여러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이렇게 하나 봅니다. 어느 날 저한테도 이제 메시지가 와서 어느 권사님인가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뭘 보내시면서 목사님 이 너무 은혜로우니까 이 말씀 좀 들어보세요. 너무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도 뭘 가지고 이렇게들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시나 하고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의 또 다른 또 유튜브 설교도 유튜브 들어가서 찾아서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 하면은 물론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강사님 말씀도 잘하시고 표현력도 좋아서 이제 은혜스러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우리나라의 교회의 한 30, 40년 전이라 할까요? 부흥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부흥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힘차고 박력 있게 강사님이 외치기는 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좀 부족한 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부단장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신부단장은 어떻게 하는 건지,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러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어있어야 된다면 깨어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걸 얘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우리 성결의 복음, 우리 당회장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주신 성결의 복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 중과연 2주 전에 당회장님이 천국 18번째 설교하면서도 그런 예를 한번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뭐 당회장님께서 이제 초신자 때라 그랬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우리 주님을 모시면 마음에 천국이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천국이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이렇게 믿으시오 뭐 이렇게 하신다고 그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당회장님은 우리가 천국 갈 때 내 마음에 영을 이룬 만큼 내 마음에 하늘나라를 이룬 만큼 거기에 합당한 천국을 1천층 뭐 2천층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거라고 그럼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까? 우리 성결의 복음은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깨어 있으십시오. 신부단장 잘하십시오. 이걸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 역시 우리 당회장님이 주시는 성결의 복음이 최고라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뭐 연합성결신학교에서 이제 조직신학을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은 하나의 이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인데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신론, 또 기독론, 인간론, 뭐 종말론도 있고 교회론도 있고 이렇게 주제별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뭐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또 신학 박사라든지 다른 교단에서 뭐 인간론을 어떻게 가르치나. 종말론은 어떻게 가르치나 이걸 제가 참고로 해서 여러 책들도 보면서 이렇게 해서 가르치거든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창조론에 있어서는 참고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육의 세계를 창조하신 이야기들은 어떤 신학자도 어떤 다른 신학대학 교수들도 보면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자기의 지식과 신학 박사라도 어떤 논리로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창조론은 오직 당회장님의 창세기 강의 그 내용을 제가 100%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마귀와 사단을 잘 구별하지도 못하고 구름이 뭔지도 못하고 천사를 정확하게 설명도 못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 만민은 얼마나 정확히 영의 세계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요즘에 우리 당회장님께서 영상 설교로 주일에는 천국에 대해서 수요일 밤에는 또 요한일서 강해를 그리고 금요일에는 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들었던 건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내 마음판에 새기고 또 노트에 정리도 하면서 완전히 성결의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성결의 복음이 아무리 봐도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최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은 교훈은 유라굴로 강풍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사도 바울이 배를 가볍게 했다는 겁니다. 27절에 보니까 14일 동안이나 유라굴로 강풍에 죽을 거비를 넘기는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함께 탄 죄수들 하늘은 먹구름으로 두텁게 덮여 있었고 파도는 계속 몰려오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취한 조치는 떡을 배불리 먹고 물건들을 다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33절과 35절에서 3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을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린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러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배는 가벼워야 가라앉지 않고 물에 잘 뜹니다. 배가 무거우면 가라앉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배나 어떤 물체를 물 속에 넣었을 때 그 물체가 물에 잠긴 부피에 물의 무게만큼 부력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자, 부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물체를 물에 잘 뜰 수 있도록 이 물이 위로 또 받쳐주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력이 물체가 배가 아니면 물 위에 뜨게 되면은 이제 부력이 발생하는 건데요. 자꾸 집을 많이 실어 보세요. 무겁게 실어 보세요. 그래서 그 물건이 물건을 또 받쳐 주는 그 힘보다도 그 배의 무게가 더 무거우면 그 배는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유라굴로 광풍이 주는 이 두 번째 이 교훈을 한번 영적으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맞이하는 역경이나 시련과 고통의 광풍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마음이 가벼워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부력의 원리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에게도 이 인생이란 바다에 가라앉지 않도록 또 받쳐주는 부력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죠. 아직도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힘이 우리를 또 받쳐주고 있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세가 우리를 또 받쳐주고 있고요. 또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안에서 이 세상에 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또 받쳐줄 수 있고,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그런 눈물의 기도와 그 사랑의 공의의 힘이 지금 우리를 또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을 가라앉지 않고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이 부력보다도 마음이 더 무거워지면 세상 바다에 빠져서 환란이 오고 시험을 당하고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부력의 원리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제자들이 다 무서워했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올 때 주님의 말씀의 부력이, 주님의 그 사랑의 부력이 떠받쳐 주고 있고, 베드로도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물 위를 걸을 때는 잘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렁거리를 파도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의심이 스며들어옵니다. 두려움이 스며들어옵니다. 점점 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니 결국은 바다에 빠져갑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을 때는 영적 부력의 힘으로 물 위를 걸었지만은 마음이 점점 의심과 두려움과 육신의 생각으로 무거워지니까 물에 빠져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한번 이 지구상의 물질 중에서 가장 무거운 물질이 뭔가 하고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납이 제일 무겁지 않을까 이런 상식을 가지고 찾아봤는데 납보다도 두 배가 더 무거운 물질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 오스늄이라는 그런 원소인데 이 물질은 얼마나 무거운지 말이죠. 만약에 요만한 가방에 오스늄이라는 물질을 채우면 가방 들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들을 수가 없대요. 어느 정도 무게가 되냐면 자동차 한 대의 무게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밀도가 높다는 것이죠. 아, 그런데요, 지구에서는 이런데 우주에서는 이것보다 비교될 수도 없는 엄청난 무게의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성자 별인데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성자라는 무거운 물질로 되어 있는데 이 물질을 구성하는 그 원소, 그 원자, 원자는 이제 양성자, 중성자, 뭐 전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자는 원래 무게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치 놓고요. 양성자와 중성자 중에서는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더 무겁답니다. 그런데 이 중성자 별은 우주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거의 중성자로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밀도가 높고 무거운가, 그러니까 밀도가 크다는 것과 무게가 무겁다는 것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종이를 물에 띄우면은 가라앉지는 않지만은 밀도가 높은 돌을 강에다가 던지면 가라앉지 않습니까? 바닥까지. 이것처럼 이 중성자 별을 조그마한 주사위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지구의 흙 위에다 올려놓게 되면은요,
이게 얼마나 밀도가 높은지 흙을 뚫고 내려가서 지구 중심까지 내려간다고 꼭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 엄청난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지구에는 없고 우주에 있는 거라서 좀 실감은 안 나지만 그런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이 중성자보다도 더 무거운 것이 죄와 비진리구나. 왜냐하면 죄와 비진리는 인간을 지구 중심을 넘어서 영의 세계인 지옥까지 끌고 내려가는 것이니까요. 구원받지 못할 죄를 짓고 용서를 받지 못하면 지옥 중에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고, 이것보다 좀 더 무거운 죄, 더 무거운 죄가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죠. 이런 사람들은 깊고 무서운 유황못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죄와 비진리 자체라고 할 수 있고 죄와 비진리 덩어리가 할 수 있는 루시퍼와 부하 마귀들은 끝도 없는 무저공 속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무거운 돌을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지만은 가슴에 안고 묶고 강물에 들어가면 바닥까지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비진리의 덩어리를 끌어안고 있으면 이 죄와 비진리가 우리의 삶을 절망, 좌절, 실패, 낙망으로,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가난의 강물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나중에는 아랫음부로 지옥으로까지 끌어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비진리 덩어리를 내던지고 우리 마음에서 뽑아버리고 우리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전 어느 날 참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어느 날 마음이 좀 무거워서 아 왜 이렇게 왜 마음이 무거울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창세기 9장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9장엔 노아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이제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이제 몸을 다 벗고 잠자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아들이 이제 샘과 함과 야벳인데 이제 샘과 첫째 아들 샘과 셋째 막내인 야벳은 겉옷을 이제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의 그 추한 모습을 잘 가려드렸어요. 근데 둘째인 함은 그것을 뭐 형들에게도 얘기하고 뭐 동네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아버지가 저렇게 주무신다고 이렇게 하고 말을 하고 다닌 거예요. 나중에 노아가 이것을 깨닫고서는 이것을 수레기 뒤에 포도주에서 이제 잠에서 깬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죠? 샘과 야벳은 축복했죠. 샘에게는 영적인 복을, 야벳에게는 이 물질의 축복을 빌어주었고요. 함에게는 저주를 내렸다고 창세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 읽으면서 요즘 교회에서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함과 같이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건 틀렸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잘못된 거야. 저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허물을 말하는 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내 마음이 무거운 이유가 이런 비진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구나. 이걸 발견하고 나서는 그 마음 속에 있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이런 악한 마음을 집어내어 던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함의 후계자가 되지 마십시다. 샘과 야벳처럼 물질의 축복을 받고 또 영적인 축복을 받는 샘과 야벳의 후계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내 마음의 비진리와 죄들을 다 끄집어내어 던져버리고 가라앉는 인생이 아니라 또 오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유라굴로 광풍이 주는 교훈은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에 숨어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목적을 향해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태풍에도 착한 태풍이란 말이 있어요. 아유, 그런 무지막지한 태풍을 착하다니요. 그런데 태풍에도 유익한 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겉으로만 보면 인명피해를 주고 뭐 침수, 산사태, 차량이 전복하고 어마무시한 피해를 주는 게 태풍이지만은요. 그러나 알고 보면 태풍으로 인해서 유익한 일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더위를 식혀주기도 하고요,
물 부족 현상을 해소시켜주고 또 미세먼지를 깨끗이 씻어주기도 하고요. 바다 깊은 곳까지 휘저어서 적조 현상을 억제해주고 바다에 물고기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바다 속 생태계를 활성화시켜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라굴로 광풍도 착한 태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풍이 불어닥칠 때는 괴롭지만 광풍이 지나간 뒤에는 지중해 바다를 정화시켜줄 것이고 바다 속 오류가 풍성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 지중해 그 바다 뭐 그림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얼마나 멋있고 참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맑고 깨끗한 지중해 환경을 재조성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자연적인 유익한 점 말고 이 유라굴로 광풍에 숨어있는 영적인 목적, 착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사신 분이기 때문에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유라굴로 광풍을 보내서 나를 죽이고 이 배를 파손시키고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닐 것이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무언지 확실히 모르지만은 그런 주관을 받으면서 깨달을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라굴로 광풍으로 이 배를 파손시켜 배에 탄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배를 멜리데섬까지 인도를 하셔서 멜리데섬에 있는 추장이나 원주민들의 질병을 바울의 권능으로 치료해 주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함인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은 이상하다, 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밤에 환상 속에 마게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먼저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막은 근본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멜리데섬에 도착하는 것이 그냥 멜리데섬에 풍랑이 일어나서 도착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이 있으셔서 이 배를 풍랑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멜리데섬으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죄송해요. 제가 뭐 신학교 이제 교장이다 보니까 또 예화가 좀 길이 나오는데요. 신학계에서 사실은 이 세계적으로 자유주의가 판을 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것 때문에 정통주의 신학이 많이 힘을 잃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최근이라고 해서 뭐 1, 2년 전은 아니고요, 한 20, 30년 전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희망의 신학을 얘기했어요. 희망의 신학, 그러니까 뭐 신학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화로, 단순한 예화입니다. 예화로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희망의 신학을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종말론을 얘기를 하면서 원래 이 종말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좀 어둡고 좀 칙칙하고 그러잖아요. 단어의 의미가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종말은, 앞으로 올 종말은 완전한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뭐 천년왕국이 오고 그리고 백부자 심판 뒤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종말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완전한 축복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미래가 현재보다 앞선다, 뭐 선제한다는 단어를 썼는데요. 미래가 현재를 선제, 좀 말이 어려워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렇게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미래에서 현재로 시간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완성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육적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가야 될 나라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란을, 이안을, 사만을, 사안을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천국도 다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의미에서 미래가 현재보다 더 선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은 불완전한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서 어떻게 그 풍랑에 빌려서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멜리데 섬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그쪽으로 이끌기를 원했던 거예요. 만약에 태풍이 불지 않으면 그 배가 멜리데 섬으로 갈 수 없으니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멜리데 섬 사람을 다 살리고 배에 타 있는 사람을 다 살리는 이런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멜리데 섬이 지금은 지중해 있는 몰타 공화국인데요. 인구 수에 비례한 기독교 교인의 비례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데 기독교 숫자는 가장 많은 그런 곳이 바로 이 몰타 공화국이래요. 사도 바울이 이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우리 이제 기독교인은 아니고 제가 찾아보니까 카톨릭이라고 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런 섭리 가운데 멜리데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그 인구 비례로 따져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가장 많은 그런 곳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광풍이 불어닥쳤다면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당회장님께 그리고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개인에게 이런 유라굴라 광풍이 불어닥쳤다면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그 숨은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낼 때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셨지만 우리 당회장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고기를 채우고 계십니다. 또 다른 숨어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회장님이 이제는 100%의 이 재창조의 권능을 갖고 나오셔서 세계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당회장님께 맡겨주신 인간 경작을 완성하는 일을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당회장님이 나오셔서 세계를 이루고 가나안 성전 대성전을 짓고 이렇게 우리를 새 예루살렘이 인도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앞으로 될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이미 계획을 하셨던 것이고 섭리 중에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애써 그리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에 의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면 이미 만세 전에 작정된 일이기 때문에 미래의 그 일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고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세상에서 울려나는 많은 잡다한 소리를 듣지 말고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소리가, 많은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회장님의 말씀만, 성결의 복음만 들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십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 이 삶이라는 배에서 죄와 빚을 이를 던져버리고 그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련과 역경의 광풍에 숨어 있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 유라굴로 광풍의 교훈을 따라서 더 강한 믿음과 더 큰 능력으로 역경과 시련의 광풍을 너끈히 넘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해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유라굴로 광풍의 교훈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의 배에서 죄와 비진리를 다 던져버리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숨어있는 목적,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깨달아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에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 교회와 지 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노나까 오라루슈 아이노슈 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